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나라의 지도자나 또 원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들이 과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가 또 나라의 국민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떠한 당부를 하셨는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공생의 삶을 마감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기까지.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상태의 명령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체험을 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어떠한 좋은 일을 행하시고, 때로는 어,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어, 법적인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재판할 때그 사건에 참고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 자기가 체험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대로 경험한 것을 법정 앞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증인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또 추가로 자기 생각대로 붙여서 말한다거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건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형편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마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내 마음 속에 거하시지 아니한다면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간증을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 임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5대 특성이 계시죠. 어, 영원 불변하신 것. 무소 부재하신 고 또한 편제하시는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인으로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그 물제비라는 거 여러분, 어, 잘 아시죠? 그 강가에서 그 아주 납작하고 예쁘게 생긴 돌을 찾아서 그걸 던지면서 이게 물방구를 치고 쫙 나가서 누가 몇번 어, 이게 장구를 치고 나가는가. 이거 시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마땅한 돌이 없으면 조금 큰 돌을 이렇 깨서, 어, 그렇게 물제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물 속에 있는 자갈, 맨질맨질한 그 자갈을 깨보면은 신기하게도 그 속에는 물이 전혀 없어요. 아주 건조합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마치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된다면, 자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스며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스리실때 마음문을, 단단한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이 영과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모든 생각을 또한 쪼개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석유관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시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 외에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이 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더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에 있는 대답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내가. 멀지 않다고 얘기하셨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 이겁니다. 그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서기관과 가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 준비 안니 하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으로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갔더니 문이 닫혀버린 거야.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더 이상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예수님과의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하고는 그문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가까이는 있지만은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 환란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곧 모든 지상에 홍수가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심판이 가까움을 전하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00여 년 이상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곧 심판이 가까이 온다. 곧 홍수가 가까이 와서 모든 생명체를 다 덮을 것이다. 너희는 준비하고,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노아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노인 내가 노망이 들었구나. 아, 미쳤구나.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장사하고, 뭐, 무슨 홍수가 내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가 온 지구를 뒤덮을 때 그들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이거예요. 방주는 이미 닫혀 버리고 만 거예요. 그 방주를 두드리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했지만 열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들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벽은 방주의 벽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비극을 겪고 멸망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넘치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홍수의 심판은 이미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불심판의 때가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응? 체질이 그냥, 온 체질이 그냥 녹아내리는 마지막 아마겟돈 3차 세계 대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직까지 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그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 소문이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교만하고 그야말로 폭력적이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패약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구별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별대로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냥 차별금지를 해서 구별을 없애버린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의복도 그렇고 모든 것을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증인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정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능력과 결부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장같이 검은 숫덩이가 아무리 비누로 깨끗하게 신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색깔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숯을 불 속에 넣으면 검은색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죄가 다 태워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영어는 consuming fire 이렇게 나와 있어. consuming fire란 말은 태우는 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처럼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의 불은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태우고 우리의 악습을 태우고 우리의 모든 거짓된 행동, 잘못된 행동, 속아 있는 모든 미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세상적인 것들을 깨끗하고 정화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정화하는 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청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화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깨끗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주원같은 죄도 눈같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먹장같이 검은 그러한 죄악도 양털같이 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저들이 얘기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한 청년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때서야 그분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그러면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자매님을 보게 되면, 아,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웅변가가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설교를 그 듣는 자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은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너희가 기록하라, 받아 적으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너에게 이른 말이 곧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3 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은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약 8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완성이 된 거예요. 66권이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그 기록자들은 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헬라인도 있고, 루가처럼,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800년에 걸쳐서 지어진 말씀이 다 짝이 있고, 다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고, 그 예언대로 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천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 외에는. 타락한 천사들 이미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천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러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은 범죄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리는 살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귀의 노예 같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미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천사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증인된 삶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난 자로서 아직까지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었다가 고침받은 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자 죽을 병에 난치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놀라우신 신유의 역사로 고침받은 자들. 이러한 죄인과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그러한 자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과거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지명하여서 건지신 거예요. 그 건지신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는 일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저의 일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는 일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에 감격해요.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하게 된 것이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치료자시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탈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에, 나무를 먹고 사는, 나무의 이파리를 먹고 사는 송충이들을 보세요. 그 송충이들을 잘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파리와 색깔이 똑같아. 그래서 새들이 그 송충이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나무에 붙어서 나무 때문에 살지만은 나무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잎알이와 똑같은 모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것입니다. 또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송충이와 같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은 거예요. 그 배는 세상의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배에 물이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고 마는 것이죠.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위에 떠 있을 때그 배가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배에 구멍이 난 것처럼 세상의 물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침몰하고 마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이 없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예요. 예빼민 사탄은 지금도 삼킬 차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하게 숨어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새를 덜컥 잡아서 그냥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옛 뱀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거짓 이념과 세상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역하는 거예요. 학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머리를 점거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계속 쇠내합니다. 그러므로 말미 암아 자기의 뇌가 그 마귀의 그 수중 안에 들어와서 조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첫째는 미혹이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야. 이렇게 하면 참으로 누구나 잘살수 있어. 이렇게 하면 참으로 평안한 삶이 되는가? 유토피아처럼 여러분의 삶이 우리 나라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러지만 그 속에는 속임이 있는 거야. 일단 그것을 물고 먹으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사단의 미혹의 아름다운 선악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여주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야.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미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대. 그 말씀대로 그들은 사단의 미혹, 예뺨의 미혹에 덜컥 참아 먹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비참하게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모든 것은 지구 위에서 뭘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만년필을 떨어지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중력의 법칙처럼 그법 안에서 다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유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중력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을 이고 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 법칙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된 삶을 살라 이거야. 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야. 내 말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건져내준 거 아니에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지방을 여행하다 본 과거에, 지금은 이제 뭐 비료들이 좋아서, 어, 그렇지 않은데, 간혹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죠. 아, 이게 농촌에 왔구나. 하는 냄새가 있잖아요. 인분 냄새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그 유기농이 인분 걸음처럼 농사가 잘 되는 게 없다 그래요. 요새 아무리 화학비로 좋은 비료가 개발됐다고 할지라도 그 인분, 이러한 걸 통해서 그 걸음을 주게 되면 냄새는 나지만 나중에는 채소와 과일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무성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에서도 과거에 그 빅토르 위고가 인분으로 한 유기농의 비료를 예찬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지저분한 농촌 마을이지만은 조금 지나면 꽃이 피고 향기가 진동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꽃밭이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가면은 꽃 축제 이런 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과거에는 다 인분으로 그렇게 꽃에 비료를 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다른 비료를, 그 화학비료를 쓰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냄새나는 그 인분 속에서 자라나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향기를 진동시키는 그러한 꽃과 같은 거라 이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거름에서 자라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의 향기를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옴을 입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주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꽃이 말이야 꿀을, 꿀을, 꿀을 내기 때문에 벌들과 나비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수가 샘솟는 그곳에 목마른 자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천성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를 받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목숨과 온 지혜를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임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줄 아오니 주여 성령의 불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소면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악과 허물을 태워 주시고,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불살라 거룩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지하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